일단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하라는 걸 다 자주 계속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뭘 잘못해도 어쨌든 밥은 차려주고 외교에 그런 게 있어요. 뒤끝이요. 오래 안 가요. 하잖아. 언제 저랑 같이 안 사신다 그랬잖아요. 오, 막지연 예쁜데 오늘. 살짝 굳게 있는데 괜찮네요. 꼭 모이면 되게 맛있는 걸 늘 먹기는 했다. 그치? 얘는, 지연이는 그렇게 먹는 사진을 올려놨어.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제 해서 올리는 건데 이렇게 맨날 집에서도 이러고 먹나 봐. 이렇게 막 이런 거 깔고. 이런 거 안 깔아요. 진짜 요리를 이렇게 좋아하니까 하는 거지? 좋아요. 잘하진 않는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럼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좋아해? 이렇게 막. 그 남편 1박 2일 할 때 이제 새벽 촬영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기문 말아봤죠. 그 저기 보면은 이제 도시락 통들 있잖아요. 이제 싸줘야지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 옛날에는 남편한테 안 물어보고 제가 그냥 매니저 오빠랑 연락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지금은 뭐 이거 좀 해줄게 이러면 아니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니까 해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혼자 소심해져가지고. 형 좀 믿는 편이어서 저 잘 뭐 A형이야? 응. 언니는요? 나는 O형이야. 아 AB형을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AB형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아 그렇죠. 저희 남편이 AB형과 다시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아 진짜? 진짜? 이 말도 했었어요. 뒤끝이 없긴 하다고. 그러니까 화가 확 났다가 뒤돌아서면 후풀리는 스타일. 그게 어차피 그럼 한 5분 있다가 풀리는 거예요. 저 혼자 밥 먹어 이렇게. 아 웃긴다. 지금 뭐지? 전화 와가지고 수근 씨? 네. 아 신기하다. 어머. 안녕하세요. 야, 네 나한테도 그러면 어떡해? 아니 갑자기 나만 먼저 들이대가지고 야 네가 먼저 언니부터 은자.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저희 너무 맛있게 지금 지연이가 월남쌈이랑 막 해줘갖고 저희는 너무 잘 먹고 있어요. 아유 그럼 다행히 와이프가 잘해요. 그런 거 진짜 잘해요. 아 어떡해. 아니 지금 수근 씨 자랑도 되게 많이 해갖고. 아 제가요? 네. 아무튼 뭐 자랑할 게 없어서. 아니 예식이 많아서 그냥. 저랑 좀 상황이 같으시다. AB형이랑 사신다고. 아 저는 AB형을 되게 선호해요. 아 저는 AB형을 되게 선호해요. 나한테 한 말이랑 너무 틀린 거 아니에요? AB형이 뒤끝이 일단 없어요. 그냥 즉석에서 하라는 걸 다 자주 계속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뭘 잘못해도 어쨌든 밥은 차려주고 AB형이 그런 게 있어요. 뒤끝이 없어요. 오래 안 가요. 하잖아. 아, 저랑 같이 사는 AB형이랑 좀 다르네요. 형이 AB형이시죠? 네. 남자 AB형도 좋아요. 언제 저랑 같이 안 사신다 그랬잖아요. 예쁜데 오늘. 어머. 살짝 굳게 있는데 괜찮네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려요, 수님. 좋은 시간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아니, 옆에 누구랑 인사. 서로 존댓말해? 네. 나 싸울 때도 존댓말로 싸우는 거야? 아우, 아니야. 그니까 저는 일단 존댓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근 씨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너무 화가 나. 남편은 많이 참나 보다. 어쨌든 남편이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겠어요. 근데 이제 제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불가침원했다가 화해는 해야 되니까 밥 차리는 거죠. 이제 밥 시간 되면 밥 차려서. 어쩌면 저희는 이제. 밥 먹으면서 화해한 적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제 남편한테 몇 년 전부터 쌓였던 게 부부 동반 이런 걸 이제 저희끼리 추진, 여자들끼리 모이자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뭔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는 그게 계속 쌓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나중엔 같이 뭐 가자고 얘기도 안 했어요. 이제 안 해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오늘이 제일 좋아. 그냥 집에 뭘 같이 만나. 집에서 예쁘고. 난 집이 너무 좋은데. 야, 같이 다 만나고, 애 막 저거 정신없이 막 떠들고, 그럼 다 엄마 몫이. 아니, 진짜로 그래. 정말 친한 모임을 하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뭐냐면 여자들은
먹거리 만들고 술안주 만들고 이러기 바쁜 거 같아요. 거기 애들 챙기고 애들 먹이고 애들 거 만들고 남편도 술안주 만들고 맞아. 먹거리 챙기느라고 만난 순간부터 새벽까지 우리는 막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그게 나중에는 그래서 아예 나중에 만났을 때는 일체 뭐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없기 뭐 막 많이 해봐도 어. 그리고 결국에는 밥은 엄마가 먹이고 결국 그렇게 돼. 그러니까 민경이 말이 맞는 게 어 그런 것도 있어. 지금은 좋아 나는. 자 들어가자. 야 그래도 집이 최고다. 집이 최고야. 나는 몽고가 최고던데. 이제 내가 아빠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엄마가 내준 숙제 좀 하자. 나 밥 뭐 줄 거야? 밥? 밥? 자, 그러면 계획을 잡아야 돼. 그러면 계란으로. 계란이랑 햄이랑 부치지 마. 나 안 먹어 그런 거. 아, 그냥 계란에 부치지 말고 그냥 그거만 갖고? 어. 어, 알겠어. 얘 따고 있어, 그럼? 나 모르겠다. 어, 따. 딸 수 있겠어? 안 돼, 힘든다, 힘들어. 아빠 안경 좀 갖고 와봐. 어디 있는데? 저기. 저기 아래 바닥에 있을 거야. 고마워. 왜 아빠 안경 쓰는데? 잠깐만. 칼집을 내야 된대. 칼집을 안 넣으면은 이거 터져버린대. 아이고, 와, 턱도 아팠어. 아빠가 이런 걸 처음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막 굴려야 되겠네. 굴리자, 굴려. 아빠! 응? 이게 뭐야? 이거, 이것도 햄 같은 거 아닌가? 그 햄 아닌 것 같은데? 터키야 터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갖고 가보자. 자, 이제 밥만 풀면 돼. 밥을 푸자고? 어. 너 밥 먹을 거야? 어. 어. 알았어, 아빠가 줄게. 아빠가 줄게. 자, 오니도, 오니도 빨리 와. 엄마는 해준 거랑 색깔이 다르네. 그래? 아빠는 파괴했어. 이것도 먹어봐. 먹으시면 이거 아빠가 먹으면 되니까. 왜 아빠는 그거 좋아? 아빠는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남는 거 남긴 거 먹을 거야. 맛있어? 사실 여러 가지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역시 싫어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종류로 제가 마련해봤습니다. 부디 맛있게 먹어주길 바랄 뿐이죠. 니도 솔직히 야, 아빠가 일 나갔을 때는 엄마랑만 있잖아. 응. 엄마랑만 있을 때가 좋아? 아빠랑만 있을 때가 좋아? 아빠. 아빠. 진짜? 응.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도 가고.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야, 이제. 엄마는 조금 까칠해. 까칠해? 엄마가 니들을 뭐라고 하면서 혼내? 너 왜 이렇게 한 거야? 경희,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막 그래. 아빠가 드는 거 뭐냐면은 니들 엄마가 치우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그런데 니들 이게 이렇게 안 치우고 있으면 엄마가 어떻게 해? 비슷해? 잠깐만. 예. 어, 잠깐만. 엄마 미션 잘 못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하자. 자, 간단하게 쉬면서
12가지를 해달래. 여보, 간단하게 쉬면서 이것만 해주세요. 경희 한자 동서남북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가 동서남북만 써봐. 동서남북. 일단 요거라도 하나 해결하자. 완전 그림을 그리네. 아빠가 전번에 얘기한 것 같은데 한자는 무조건 병아 아빠 부탁이야. 이거만 봐줘야 돼. 기억 다 나. 그러면 써봐. 싫어. 야, 이게 남이면서 이게 남이냐? 이게 사람이지 이게 뭐 이게 눈이지 이게 눈이지 이게. 그리고 안 치우면은 난리 나요. 치워가면서 놀아주세요. 안 된대. 야 이거 빨리 치우자. 이거. 이거 보이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이런 거만 아빠 줘. 그런 손으로 해야지. 이게 뭐지? 오구오구가 뭐지? 오구오구? 애교. 이거 이렇게 한 거. 오구오구. 이거야? TV하고 컴퓨터 동영상 보는 거는 안 돼요. 토요일에만 보기로 아이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오나. 왜? 이제 그거 그만 봐. 싫어. 계속 볼 거야? 아이고. 아이고, 내 팔자야. 아빠가 이제 온이하고 경이 한 번씩 줄 거야. 윤희도 줄 거야. 우리 온이는 꼴찌로 태어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맛있네. 마무리는 우리 큰딸이. 완전 주부로구만. 완전 주부야. 살찌겠네. 새끼들이 먹다 남긴 것만 먹어도 살찌겠어. 우리 집에서 내 새끼들이 먹다가 남긴 것들 이건 또 내가 먹게 되더라고요. 그냥 무심히 먹게 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엄마들이 육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끊임없이 먹는구나. 참 잘 먹어서 좋다. 예뻐. 어른들도 그러잖아. 잘 먹은 거 예쁘다 그러고. 나는 이런 말도 들어봤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아야 내가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야. 넌 이렇게 먹고 괜찮니? 언니 우리 카페 만나도 몇 차까지 가잖아요. 분식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제 3차? 아이스크림집까지. 이제 우리 다 거의 진짜 10년씩 됐어요. 네 10년 됐어요. 언니 남편은 언제가 제일 좋아요? 나는 애를, 그러니까 상호를 낳고 나서 내 존재 이유를 알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거를 맞아. 상호를 낳고 키우면서 그걸 느꼈어. 그러니까 주방에서 이제 음식 준비하고 있고 내 거실에서 상호의 웃음소리가 막 너무 행복한 웃음소리 있잖아. 진짜 즐거워. 특유의 그 상호 특유의 진짜 신나서 막 밝게 웃는 그 웃음소리. 그 소리를 듣는 내가 너무 막 좀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부부싸움 하고 나면 괜히 애랑 같이 붙어 안 있다가 나 나오면 괜히 막 애랑 장난치고 노는 척하고 이럴 때도 있어. 더 크게 웃고 막. 더 크게 막. 더 크게 웃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그럴 때가.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부부만의 언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내 아이에 맞는 아빠.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나도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여행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항상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우리 남편도 돌아다니는 직업이잖아, 항상.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늘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남편과 나는 100점짜리는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남편들이 나가면 해줘야지, 그런 거. 그렇죠. 저희 남편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이제 알아서 주말 되면 여보 당신 쉬어, 나 1박 2일로 갔다 올게. 그러니까 해볼 건 다 해봐야 돼. 해보자. 뭔가 아빠는 진짜 좋은 도전, 아빠. 도전하고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아들 둘이니까 얼마나 재밌다. 근데 그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랑 시간 보내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계속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짝 말 그대로 뭐 1박 2일 저한테 휴가를 주는 거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좋고. 또 아들들이잖아. 맞아. 아들들은 아빠랑 그렇게 같이 뭔가 여행 가고 하면서 되게 배우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 엄마들이 이제 거잖아. 크면 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렇게 다닐 줄 알게 돼. 그거는 맞아. 그러니까 아이들의 행복의 척도가 그게 있대. 그게 아빠도 자기들이 행복해야지. 왜 남자들은 좀 이렇게 항상 그러잖아. 가정이 생기면 무겁다 그러잖아. 나는 그거를 계속 얘기했었거든. 그런 경제적인 것 때문에 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작품을 놓치거나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니까 어떤 가사 일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우리 상우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아빠도 그런 거 같거든. 아빠도 아이랑 있을 때, 상우랑 있을 때 보면 진짜 되게 행복해 보이니까. 근데 아까 수건 씨도 얘기를 들어보면 아빠도 정말 되게 좋은 아빠인 것 같고. 오늘 아무튼 지연이 덕분에. 그러니까. 너무 좋죠. 언니라 좋구나. 사실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는 게 엄마들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방학 동안에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힘들었던 그런 거를 이렇게 2PM 모임에서 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오늘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 것 같아요. 누구야? 벌써 왔어?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어띵동했어. 뭐 준비 다 됐어? 하나도 안 됐지? 안녕하세요. 오랜 친구, 영훈이처럼 딸딸이 아빠가 되고 싶은 콩록입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식장에서 라엘을 봤는데 날 보고 너무 울어가지고. 남주야. 뭐 알았어, 왜? 야, 알았어, 알았어. 얘 처음 울었어. 왜 무서웠어? 그걸 좀 안 울고 날 좋은 삼촌으로 기억시키고 싶어서, 라엘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딸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인데 요즘 부쩍 그 딸을 갖고 싶은지 라일이 키우면서 어떠냐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키우면 이렇단다, 이걸 직접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 집에 초대를 했죠. 진짜 빨리 오셨네요? 이거 뭐야? 이게 가까우니까 바로 너무 일찍 오셨어. 너무 일찍 오셨어. 뭐 그냥 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 라일아 이거 봐. 어머 이거 봐. 이게 우리 와이프가 직접 짠 거야. 어머나. 아 정말요? 한 게 아니라. 어머 이거. 이거 어떻게 짜요 이걸? 좋대. 안에 들어가. 인형 되게 좋아. 어머 이것도 있어 라일아. 알았어. 이것도 있어. 선택권은 라일아 네가 먼저 있는 거야. 라일아. 이야 좋겠다 우리 애기. 라일아. 서봐. 그거 나 진짜 싫어한다니까. 일로 와봐. 애기들 좋아한다니까. 서봐. 라일아 여기 서봐. 아빠 안고 있을래 그래. 아직 잠이 안 깨가지고. 잠이 안 깼어 이제. 삼촌한테 올까? 삼촌. 삼촌. 아빠한테 한. 삼촌한테 삼촌. 아빠한테 한. 잠이 깨어 가는데. 그리고 삼촌한테 와. 일로 앉아. 아 그리고 뭐 이것저것 사왔어. 뭐에 뭘 사왔어 또? 라일아 이거 뭐야? 삼촌이 줬네. 이거. 라일이가 제일 좋아하는 핀 할까? 핀 이거 줄까? 다시 이거 풀어볼까? 예쁘다. 제일 좋아해. 티셔. 우와.
라일이 너무 예쁘네. 와, 키가. 아빠 껌딱지, 껌딱지. 엄마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엄마도 안 돼. 오로지 아빠야. 근데 참 기분 좋다. 인형을 꽉 잡아주는. 야, 너 지금 몇 년 됐지, 결혼한 지? 4년? 4년 차. 우리도 4년 때 애가 생겼어. 결혼하고 4년 있다가. 너무 빨랐네요. 예? 너무 빨랐네요. 빨랐다고요? 아, 4년 됐으면 이제 딱 하나 생기면 좋겠네. 아니, 왜 안 가졌어? 아니, 낳고 싶지 않아? 낳고 싶진 않은. 그치? 너 와이프가 지금 뭐 일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 가질까 싶어. 아니, 근데 아기를 먼저 낳고 하시는 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낳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마흔에 낳으려고요. 예? 마흔에. 애기를 왜 마흔에 낳아? 방송 엄마 아빠 보면 난리 나겠다. 보통은 여자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나라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좀 더 즐겨야 돼요. 잠깐만, 둘이 이런 얘기 많이 했지? 했지. 근데 너는 낳자고 하는데 부인이 안 낳는 거야? 이미 시작한 게 있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자리를 잡고 싶은 게 있어서. 아니, 그래도 지금 애기 있으면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아, 여기 라엘이 방이야? 아니, 여기 아라방. 아라방이야? 공부하고? 응. 얘가 빨리 커가지고 여기서 자야 되는데. 집이 뭐든지 다 애기 위주로 다 그렇지. 야, 애를 낳으면 우리 집이 아니야. 이 아이의 집이지. 그러네. 야, 여기 눕자, 옳지. 아이고, 눕자, 아이고 좋다. 아빠. 뭐 아빠야, 그냥 누워 있어. 이제 좀 힘들지? 아, 힘들어, 허리가 아파. 아이고, 저기 앉지. 아이고. 이거 누구 의자야? 그냥 애들 그냥 앉는 거지. 여기 이 안에도 다 장난감이고 저 안에도 다 장난감이고. 그러니까. 이거 봐, 다 장난감이야. 그러니까 애기 낳으면 이제 집은 이제 아기들 집이 되는 거지 뭐. 이거 봐, 얘는 또 일어나라 그래 이렇게. 밤에도 자다가 깨면 안고 일어나래. 이러고 새벽 2시, 3시도 이러고. 네, 다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겠어. 아,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가 끊어지겠어, 라이라. 라이라, 삼촌한테 한번 안겨봐. 삼촌 한 번만 안아보고 싶은데, 삼촌 진짜로. 삼촌 한 번. 아이고, 그랬어, 그랬어. 지금 아까 너 올 때 잠이 또 사르르 들려다가 깬 거야, 지금. 아, 진짜? 어. 재울까, 그럼? 일단 재워. 일단 얘를 재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재워. 같이 자자. 누워. 라이라, 아니, 제가 아빠 띠해줄게. 띠하고 자자. 다시 띠하고 자자. 라이라, 띠. 띠하고 자자. 띠하고 자자. 뭐야? 그게 뭐야? 뭐 행복하고 있어? 너무 행복해 보이죠? 힘들어하면서도 죽으려고 그러는 게 너무 보이죠? 막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너무 보이지? 내가 봐도 너무 예쁜데. 영훈이는 아빠잖아. 부러웠어요. 나도 강아지가 맨날 저한테 왔다가 아빠한테 딱 가는 걸 보면 아, 왠지... 아, 집에 강아지 있어요? 네, 강아지 있어요. 아, 이름이 애기예요. 어, 진짜요? 아, 일부러 애기라고 지었는데. 오, 정말? 조그만해요. 조그만해서 애기야, 애기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오빠가 딱 들어오더니 아빠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빠는 좀 과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이따가 뭐. 좀 이따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되게 맞지. 되게 간지러운데 아, 아빠가 되고 싶구나, 애기를 갖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이제 해줘요, 강아지가. 아직 일하고 싶어.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싶어? 애기 낳으면 일하기도 너무 힘들고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전혀 아니라니까요.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니까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연하지. 엄마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애기 보는 재미에 살고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애기를 보면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임신했을 때 진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근데 아직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더 행복할까? 얼마나 예쁠까? 너무 예쁠 거예요. 또 갑자기 일 안 하고 싶을까? 아, 근데 일하고 일은 또 더 다른 일이 또 생긴다니까요? 일은 그 이후에도 나도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것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내 일을 포기 못하고 아이를 미루는데 그 미루는 만큼 나중에 또 막상 가지려고 그러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초반에 1년째 됐을 때는
그때까지는 애기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바빠지니까 나 외에 누군가를, 무언가를 케어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힘을 써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애기가 있으면 그걸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이는 갖고 싶으면 생기는 거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빨리 저도 그 행복을 누리고 싶고 더 나이 들기 전에 물론 그건 뭐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카레? 네. 우와! 호박? 애기가 있는 집은 건강식인 것 같아. 우와, 건강식. 그쵸. 약간 건강식. 됐다. 우와 이거 뭐야? 오 이거 누가 만들었어 피자를? 내가. 피자를? 진짜? 피자를 만들었다고? 아우 다 쉬웠네. 먹자 먹자 먹자. 네. 어우 야. 진짜 오래 걸렸네. 너무 오래. 아 이거 허리까지 개싸죠. 이게 뭐야? 이건 뭐야, 근데? 그거야. 내 필살기. 어머. 왜? 어머는 뭐야? 왜? 맛있어? 너무 고소한데? 이거 되게 맛있다. 예.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야. 나도 고기를 안 먹거든. 아 정말요? 아, 네, 고기를 못 먹는데 닭고기 안 먹어요. 아 근데 거기서 닭고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집에는 고기를 잘 안 넣어. 아니 고기 많이 넣어요. 좀 이따가 이거 줘봐. 나이 이거 잘 먹어. 뭘 그런 말 쓰세요? 네. 아 정말? 저희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아 오늘 더 나는데? 되게 있어 보이네요. 정말요? 되게 그 남편을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저도 존댓말 써드릴까요? 아유 안 어울려요. 아유 안 어울려. 자기가 돈 나갔거든요. 바나나? 어 가져 가심 좀 가져. 어 그랬어요. 바나나? 아이고 아이고. 라이드 그랬어요. 왜? 어 아무도 안 봤어. 라이드 킷. 나 킷. 어 그거 갖고 놀 거야. 그치 그거 마음대로 해. 괜찮아. 그거 마음대로 하고 놀아. 아, 아. 애기 숟가락 없어? 어, 오, 입 벌리는 거 봐! 어. 입 벌리는 거 봐!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싸울 때는 존댓말 안 하죠? 안 싸워요. 안 싸워? 네, 되게 많이 참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일 있으면 한 번 딱 질렀다가 왜 소리 질러요? 딱 그러면 내가 질렀나? 이러고 어, 잠깐 정말? 나가요. 잠깐 나갔다가 다시 키고 들어오는 거야? 네, 탁키고는 화를 진짜 안 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남자가 이 남자. 근데 주로 어떨 때 화내요? 어떨 때 화나? 항상 외출 같이 할 때 나가서 기다리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왜? 어, 그 오빠 입장을 얘기해봐요. 무슨 일인데? 아니, 난 내가 내려가면 못 내려가게 하는 거야. 왜? 왜? 그랬더니 그럼 내가 마음이 급해진대, 자기가. 그렇지. 그럼 그렇지. 볼일 볼 수 있잖아, 그 시간에. 난 옷 다 입었는데 소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을 수 없잖아. 그게 난 더 고통스럽다고. 아. 오늘 한번 질렀지. 아. 나가서 기다리는 게 불편하다니까요. 그게 뭐 불편해, 그게. 그래서 옆에서 아 빨리 좀 해, 이런 거보다 나가서 있는 게 편하지 않아? 먼저 나가서 히터 틀어놓고 있을게. 그럼 밑에서 아 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 3분을 기다렸어, 5분을 기다렸어. 불안하게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불안하지. 근데 불안하라고 나가는 거야,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빨리 하라고. 그런 것도 있는 다 나는 다 맞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다니까. 아 진짜 그런 거야. 우리가 그런 거 같아. 왜? 팔랑귀 여전하고. 야, 왜? 팔랑귀 여전하고. 야, 왜?
나는 이렇게 누구 얘기하면 아 그래? 그러니까 이 호응을 되게 잘해요. 리액션이 대한민국 최고의 리액션이야. 아니 이 나라 물개 왔으면 얘가 시초라니까. 최초지. 그냥 막 왜냐면 사람들이 얘 앞에 오면 막 웃기고 싶어해. 왜냐면 진짜 이만큼 뜬 적도 있어요 몸이. 그 두 살에 옷빵 장난 아니겠다. 옷이 엄청 많긴 해 둘이서. 샴푸 좋아하잖아요. 네. 샴푸 좋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시원하게 들고 와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쇼핑 그만하는 게 어때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쇼핑 안 하는 거여서 진짜 말 잘 듣는다. 옷방을 딱 들어갔는데 종이 배트로 전부 다 숨겨놨어? 응. 숨겨놓고 나가서 오빠 이건 뭐냐? 이랬더니 다 선물 줄 거래요. 선물 주려고 가져왔어.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야. 근데 지금 한 달 반 있었거든요. 네.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나 좀 줘.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얘기해? 아니, 내가 잘못했나? 얘기하냐고, 나. 나 얘기해? 아니요. 어떻게 할까? 내가 잘못했나? 아이고, 팔이. 아이고, 팔이. 되게 재밌는 거 같아. 내가 잘못했나? 굉장히 서로 주장이 강한데 결정적인 데서 아내가 딱 홍록희 씨가 얘기하면 또 거기에 딱 맞추고 그러면서 또 저한테 잃을 건 다 잃고 제가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호응해줬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여성분들도 또 남자들 남편들도 되게 시원해 하더라고요. 뭔가 공감을 해주니까. 뚱뚱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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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라이라 랄랄랄랄랄랄 빨리 랄랄랄랄랄랄 해보자. 어이구 발차기 하고 있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축구 선수 하겠네. 근데 둘이 어떻게 만났어? 둘이 어디서 만났어? 옛날에 와이프 언니를 내가 꼬셨었지. 정말? 그 언니가 진짜 예뻤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딱 보더니 아 둘이 어울릴 것 같은데 둘이 만나라고 딱 그런 거예요. 아 정말? 응. 우와 그래서 그때는 안 만났대 그냥. 네, 그때는 안 만났어. 그때는 저도 어렸고 아직은 좀 그렇다 해가지고 안 만났는데 그때 압구정 보안관이라는 별명이더라고요. 압구정 하면 늘 볼 수 있는 남자. 압구정 보안관. 잘 어울린다. 맨날 거기 서서 이러고 있다 애들 지나가 그래 이러면서 인사를 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한 7년 동안 그렇게 한 4번을 봤어. 7년 동안? 네. 그렇게 안 좋은 일 있었어? 응, 완전 오래됐지. 그랬는데 어느 날 친구가 이제 SNS를 하는데 거기에 저랑 같이 찍은 사진 올렸어. 근데 내가 아는 애 아니야? 내가 아는 아린이 아니야? 답변한 친구가 아린이 맞아요.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그때 만났을 때가 제가 이제 30이 넘었고 이제 너만큼 놀았고 그래서 딱 어떻게 보나요? 다시 인사를 했는데 그때는 다른 느낌인 거예요. 그때 SNS를 보지 말았어야 돼. 그때 SNS를 보지 말았어야 돼. 나는 왜 후회가 안 되지?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기 TV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아니라고 여자친구 있나 보지 뭐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계속 나라 그러길래 친구랑 난가 봐 나였나 봐 계속 그렇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사귄 줄 몰랐어. 어머 원래 그 잘하던 말인데 그냥 야, 어떻게 얘기해? 아니 원래 그 하는 거야. 한 방에 한번 얘기한 한 방에. 그럼 이제 얘기가 됐네. 내가 사과?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네, 내가 잘못했네. 뭔데? 건변하세요. 건변하세요. 우리 동료에서. 나도 궁금하네. 그러니까. 궁금하네. 그래서 둘이서 나이트도 많이 다녔어? 응? 우리 나이트 살았지. 아 진짜? 똥물 살았어 그냥 가끔 갔지. 살았지. 왜? 야 윙크를 하고 그래. 태수이가 어떻게 놀았는지 한번 재현 한번 해봐봐. 뭔 재현을 해? 얘는 춤추고 난... 우리 걸어서 지나갈게. 아니 그게 이거야. 얘는 방에... 아니 얘는 방에 앉아있어. 나는 춤 형 맞춰. 딱 춤추다가 예쁜 애들 딱 봐. 딱 지나가. 나서 애들 사이즈를 봐야 돼. 여기 일어서 있어봐. 여기 일어서 있어. 손님 여기 있어. 봐봐.
딱 지나가. 야, 1번, 2번 괜찮아. 1번, 2번. 나는 안테나야. 나 빨간 옷. 나는 그냥 야, 너 순진한 척 해야 돼, 알았지? 나 진짜 겁나네. 저기 둘이 왔어요? 네. 야, 겁나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애랑 같이 오셨나 봐요. 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나이트 다니다가 애가 생겼어요. 유명한 곳이니까 너무 안 돼. 오빠 몇 살이에요? 우리 대충 나이는 대충 그냥 뭐. 그러니까 몇 살이에요? 아니 대충 뭐. 그래서 몇 살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보다 많아. 아, 그렇구나. 많으시구나. 나가자. 나 좋은데 왜? 아, 그냥 데리고 나가자. 왜냐면 오래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도 부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가자. 저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됐어요?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실적은 저기서 다 챙기는 거예요. 전화번호. 혹시 얘가 웃을 때 그냥 조용히 해. 그러니까 얘가 막 싸우는 동안에 어수선하게 하면 난 조용히 해. 규석에서 나는 막 여기서 웃겨. 막 웃기고 경식이 막 웃기고 이러면 예원 조용히 그러네. 그만해야겠다. 아유 참 좋았겠다 아주 그냥. 아유. 둘이 이거 있지 오래된 기계에 윤활유가 되는 거야. 둘이 이제 아기 보면서 모든 대화할 게 아기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할 얘기가 정말 많아지죠. 그러니까 요즘은 대화거리가 더 없는 거야. 그래요. 정말 그래요. 좀 집에 있으면 좀 막막하니 조용히 그래, 그러는데 그래. 강아지 한 마리만 있어도 너무 틀리더라고. 그러니까요. 아기가 있으면 아 그럼 강아지하고 비교할 게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와서 느끼는 게 가정이라는 느낌이 딱 들고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또 막 애기랑 같이 와서 그래요,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 얼마 전에 여기 딱 넣어놓으면 여기 방에서 애들끼리 그거 하자, 그거. 그래. 그거 좋아, 그래. 그거 좋잖아. 아기들끼리 놀고 얼마나 좋아. 또 룸이구나. 또 룸이구나. 역시 완전 룸이야. 아 진짜 지금은 제가 라일이만 쫓아다니는데 우리 아기랑 같이 해서 그럼요. 이렇게 같이 놀아라. 아, 그럼요. 아, 그러고 약간 친구처럼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주변에 엄마 아빠가 친하고 그다음에 애들도 이렇게 친구 같이 놀고 같이 커가는 거니까. 일찍 결혼해드렸잖아. 약간 맞아. 어릴 때 아무것도 못 결혼했는데 애가 20살. 그래, 그럼. 근데 지금 나하고 동갑이야, 얘가. 그래. 근데 막 놀아. 그래. 와이프하고도 너무 편해. 그래. 네, 좀 놀아, 밖에서. 너무 편하게 정말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애들 다 키우는 내 친구들. 난 지금 이게 좀 없는데 윤미 씨처럼 애를 한 살 딱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최고의 명품은 옆에 낀 가방이 아니라 옆에 낀 아기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예뻐. 최고의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끼고서는 그렇게 여기 한쪽으로 한쪽 골반 하나 끼고 다녀가지고 내가 왼쪽 팔이 떨어져 나가겠지만 그래도 기분 좋죠. 아까 얘 해봤잖아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해봤어요. 엄청 무겁죠. 해봤어. 엄청 무겁죠. 해봤어. 지금 조금 무거워. 이모 저거 뭐야? 오, 저거 보기 좋다. 그렇지 그거야. 사진 하나 찍어줘라. 야, 이건 이거 아니야. 이건 뭐야? 어, 되네.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이거 아마 이렇게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해서 약간 이거 이렇게 아 약간 이거 그렇지 이거 그 저거지 역시 나 이거였어 아니야 위로 올랐어 골반에 아 밑으로 내려야 돼 밑에 내려서 골반으로 가야 돼 쇼핑도 쫙 하는 거지 쫙 요거 사야지 요거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나봐 가자 아빠한테 가자. 라엘이가 계속 아빠 쫓아다니는데 되게 예쁜 것 같아. 눈이 계속 거기만 가. 쫓아다니게 돼. 나도 모르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신랑이 조금만 더 도와주면 영훈 오빠처럼 해주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는 모습을 보고 뭐 라엘이가 귀엽더라, 뭐
영훈 오빠가 라일이 보는 모습이 어떻더라 뭔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자체가 그 부부에게 무언가 영향을 주었다는 면 점에서 뭐 선택이야 두 분이 하겠지만 그런 점에서 오늘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은데. 어, 티타임을 갖자, 티타임. 물 먹지 말고. 어때? 한입 먹어, 이거. 티타임을 갖자. 아, 티타임을. 자, 이거. 흔들어, 이제. 야, 학교에 친한 좀 생겼어? 나 거의 없어. 없어? 어, 근데 밥 먹은 애들 누구야? 과 애들이야? 남자애들. 영영학과? 어. 아, 근데 걔네들이랑 나도 꽤 친해. 그래? 옆에 친구들하고 그래도 오래 가. 오늘 말이야, 너 김현우 가지, 김현우. 김현우 얼마 전에 여기 나잖아, 쌍둥이 나잖아, 쌍둥이. 쌍둥이 났어? 응. 남녀? 아니, 남자? 쌍둥이 나가지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김현우 나 뭐 가려고. 걔 나도 두 살이잖아. 김현우 아저씨? 응. 야, 지금 46인데 애들이 한 살이니. 걔도 이제 뭐 열심히 해야지. 중학교 들어갈 때 환갑이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우울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아, 뭐 열심히 해야지. 가자. 야, 앉아있으면 쌍둥이 애들 보면 진짜 신기하겠다, 야. 아니, 이란성 쌍둥이라서 더 신기할 것 같은데. 어, 이란성이라서. 집안 저기래. 유전이래. 이란성이? 아니까 그 처가 있잖아. 처가 댁이 이란성 저기래. 몇 대째 이란성이야? 어? 아니, 그 처가 댁이 이란성 저기가 있대. 유전 저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참 신기한 거지. 아, 김현우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다행이야, 그래도. 여기 네. 우리 아파트랑 똑같아. 그래? 브랜드는 똑같네. 어. 그래서 구조도 거의 똑같지 않을까? 구조는 다른 거 같은데. 나오시네. 어, 형. 어, 그래, 그래. 야. 야. 아, 동네 나와서. 안녕하세요. 아, 반갑다. 빨리 나가. 괜찮아? 형, 그래도 온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뭐라도 좀 요리하고 있어. 그래, 그래? 그래? 네가 한 거야, 좀 뭐야? 내가, 아니, 좀 밑반찬을 해놨다. 아, 와이프가? 아, 아. 야. 너 사진 이렇게 그어놓게 찍었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와이프가 고른 거야. 아 그래 근데 멋있다 야. 어, 내가 원래 항상 웃는 얼굴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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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너 이렇게 그래. 멋있어. 근데 그놈하게 지금 이거 하나가 딱 그놈한 걸 이 와이프가 눈이 엄청 편해 진짜. 눈이 엄청 초롱초롱하지 않아? 어. 눈이 커. 여기 전세야? 이거 이제 월세지. 월세야? 예. 네. 월세인데. 와이프 어디 갔어? 와이프는 오늘 응. 이천수 와이프랑 응. 응. 약속이 있었어. 야, 애기들은 없는 거야? 애기들 일단 봐야지. 애기 어, 있어? 어? 애기 있어요? 여기? 애기? 응. 뭔 얘기하는 거야, 형, 애기라니. 왜? 애기가 아직 안 나왔지. 얘기가 아직 안 나왔지. 안 나왔나? 아, 뭔 얘기야. 형, 아, 그랬구나. 형 작년 12월에 결혼했잖아. 아, 맞다. 야, 근데, 아니, 나보고 이란서 쌍둥이라네. 아, 그럼 돈을 줘도 애기들 얘기하고 왔구나. 아니, 아빠가 이란서 쌍둥이라고 되게 신기하다고. 이란서 맞아. 여기 가족 유전적으로 대대로 이란서 쌍둥이가 나오신다고. 그래. 저기 와이프의 외할머니 두 분이. 그러니까 나는 애가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아니야, 5월 초야, 5월. 5월 초야. 5월 초야. 너 혼자 있었던 거야? 그래. 괜히 왔네 여기. 괜히 왔네 여기. 아유, 너무 괜히 와. 아니 뭐야, 동생 보러 올 수도 있는 거지. 꼭 뭐 애기, 물론 애기도 중요하지만 어, 애기 없다고 이렇게 서운해하는 건 뭐야. 네, 그래서 아니 이 형이 진짜 애기 아니었으면 안 올 뻔했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저도 이제 황당했었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애를 보러 온 그런 주 목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한 거고 또 보면서 또 이제 어떻게 사는지 좀 보고 그러면 좋잖아요. 네. 형이 우리 이 집에 오고 네. 첫 번째 공식적인 집들이야 형이. 집들이는 거야? 무슨? 야 어쨌거나. 야 집들이 와이프가 없는 집들이가 어디 있어? 어쨌거나.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로 나는 전혀 몰랐다가 동현아 이렇게 와이프랑 다니면서 하나하나 사는 걸 보니까 네. 이게 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심지어 봐라. 요 액자 하나 고르는 것도 엄청나게 신중하게 고르는 거야. 오, 이쁘네. 요 불 들어오는 불 들어오는 거야. 비싼 거야. 굉장히 비싼 거야. 그지? 어, 그다음에 이 옷도 그렇고. 내가 돈 주고 샀어? 아니지, 이건 다 알죠. 신부 쪽에서. 아, 알았어. 아, 아, 이것도 그냥... 직접 형 선인장 파는 데 가서 사온 거 알아? 오, 그래. 거기다 이거, 이거 소파부터 다 네. 그 캐나다에서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아하. 우리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데를 채우신 거야. 우리 김현우 아저씨가 찾는 산 걸 찾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아 얘가 이제 그냥 얘가 아니, 집을 얻었지. 내가 집을 얻었지. 아 집. 원래 남자가 집을 얻는 거야. 아 집. TV였어 네가? 아니지. TV도 와이프. 아니지. TV도 와이프. 아니 여기서 여 집 안에서. 아, 집 너무 저기잖아. 김현우 아저씨가 산 거를 이거 월세 아니야 월세 집은. 어쨌거나 요 보증금부터 해가지고 박았잖아. 어? 보증금. 아, 보증금 비싸겠지. 네, 보증금 그럼. 급하게 결혼했네. 급하게 결혼했어. 형, 내가 두 달 반 만에 그러니까. 다 이해하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근데 우리 집보다는 뭔가 그 그래도 아, 그럼 네, 사람 사는 거 같아요. 아, 여자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아, 되게 이런 거 막 저런 식탁에 어. 저 풀 있잖아요. 디테일. 저런 거 저런 거 하나하나도 약간 좀 관심이 가네요. 그러니까 액세서리 하나하나 그리고 뭐 액자 이런 거 시계도. 되게 하나하나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좀 더 그 집이 뭔가 사람 사는 집 같았어요. 뭐 아내가 있으면 아무래도 손길이 좀 더 닿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집에서 좀 이렇게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그 사랑하는 어떤 분이 생기면야 나중에 좋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혼자 살면은 바쁜데 혼자 살면 힘들구나라는 걸 좀 요즘 느끼죠. 여기 시계 이런 것도 다 뭐 앤티크하게 다 컨셉 자체를 앤티크로 잡았어요. 여기 이제 안방인데 와. 있잖아 조명 하나를 사는 것도 그렇게 한 세 번 네 번을 고민하고 하더라고. 도현아 아빠 있잖아 11월 달에 이제 집 들어갈 거 아니야. 일산에 있는 집. 인테리어 나도 싹 해가지고 나도 여태까지 진짜 한 18년 19년 살면서 그냥 살았는데 우리 해본 적 없잖아. 근데 이게 하면은 또 거기에 또 재미가 있다 그러네. 그러니까 형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나는 결혼하면은 로망이 하나 있었어. 뭐. 너도 있을 수 있어. 너 음악하는 친구니까 자기 방에 스피커하고 스크린 꾸며놓고 뭐 이런 생각하잖아. 아, 그렇죠. 막상 딱 들어보니까 그럴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 그게 좀 아쉽더라고. 왜냐면 다 공간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니 나는 돼. 아 그래? 나는 혼자 사니까. 방이 너무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 평수가 그러니까 많지? 평수가 한 50몇 평. 형 그때 그럼 형 방 그 스크린 뭐 이런 거 하나 꾸밀 거야? 어 난 그렇게 하려고.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형 그래. 그럼 그거 꾸미고 나면 나 한번 불러줘. 가사 한번 보게. 나중에 애들이 크면 또 이제 김현우 씨도 이제 때가 오겠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저 혼자 사니까. 예, 근데 혼자 살면 또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게 좀 뭐랄까 적적하고 이런 건 있거든요. 야 동현아 너 이거 옛날에 이거 한번 해라. 뭐? 어? 아 여기서 남의 집에서 이거 왜 해. 옛날에 아 이거 앞에서 구르라는 건데 이거 아, 진짜? 아니 신혼 아니 신혼지 침대에서 이거 왜 하냐고. 옛날에 얘기 하면 안 돼. 옛날에 그 아, 나도 지금 하기 싫어. 동현아 나랑 이렇게 장난치고 있거든. 그래서 어? 엄마 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지? 엄마 온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지? 제가 옛날에 가능하겠어? 아니 안 돼 안 돼. 야, 지금 여기 안 돼. 아 그래 신혼집 친댄데 그럼 그러면 안 돼. 아유 그래. 다 컸다 동현이. 그럼 아니, 너도, 아빠가 시켜서 사는 줄 알았다. 너도 그거 생각났지? 아 나는데 사는 줄 알았어. 아우 저기도 뭐 굴러래 남의 집 침대에서. 여기가 이제 애기 방이죠. 여기 이제 꾸며야 돼. 그래서. 아직 하나도 안 꾸미셨네. 안 꾸며 진짜 지금 이제 애기용 풍기만 선물 같은 걸 사는 거야. 형 이봐 우리는 쌍둥이니까 두 개씩 다 필요해. 그치, 그치, 그치. 이게 지금 그 애기 그 저거 기저귀 버리는 통인데 두 개. 아하. 그다음에 요거 저 선배가 선물해 줬는데 짱구대라고 하는 베개.
이것도 두 개. 우와, 이게 짱구 되는 베개래. 아, 이거 동현도 옛날에 했었어. 아, 진짜? 그럼 짱구야? 동현아? 네, 짱구. 이게 왜 짱구예요? 아, 이게 들어가 있잖아. 이거 머리가 들어가 있잖아. 아~ 왜냐면 뒤에 뉘어놓으면 머리가 납작해지거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들어가지 말게. 저 안 납작해요. 튀어나오라고. 그냥 안 납작해요, 저. 그러니까 너도 짱구구나. 이것도 야, 그게. 너 그저 민종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물티슈 보내달라고 그러지. 민종이 형이 물티슈 사오래? 그래? 그래. 김민종 형이? 그래, 그래. 내가 안 하는 게 없어. 걔는 너랑 비슷해. 다 비슷하네. 이거 유모차 얼마 줘야 되니까. 이거 유모차. 쌍둥이 유모차. 얼마야? 이것도 비싸네. 아, 너 네가 산 거니? 아니 이것도 선물. 아, 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씩 주시더라고. 이 얼마예요 이건? 이것도 한 100만 원 200 할 거야. 그럼 비싸. 네. 야 너도 한번 미리 한번 이거 한번 핸들링 해봐. 원래 유모차가 핸들링이 좋아야 돼. 그럼 맞아. 전화 안 받네. 오 가벼운데요? 그럼 비싼 거 이거. 야, 민종이 만약에 민종이 전화 오면은 그래. 내가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와 이거 밀어봐. 그러니까 여자 괜찮네. 와이프가 해야 되니까 괜찮네. 동현도 탐나니? 아니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유 야 얘가 지금. 아니 지금 생각 안 해. 봐봐 이것도 봐봐 이것도 다 선물해 준 거야. 아 그랬구나. 설레지 아.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거. 아 나는 아기를 보러 왔는데 말이야. 아기는 못 보는 애기 애기가 있다고 생각해. 어 여자 거 남자 거. 이렇게 다 해. 일환성인가? 일환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또. 그러네. 그냥 사이 되게 좋아 좋게 컸으면 좋겠다. 네. 아 사이 좋게 크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별거 다. 다 뭐 베네치오고리. 아 그랬구나. 그래도 형 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형 저녁이라도 차려주려고. 아 그래? 너도 지금 뭐하고 있었냐 요리는? 요리는 형 이거 저 아내가 재료 불고기. 어 불고기야? 하고 미역국. 불고기가 이렇게 너무 없어요. 불고기가 이렇게 너무 없어요. 아니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반찬 종류가 많아. 야 진짜. 불고기가 너무 안 잡아. 아씨 안 잡아. 이게 뭐야 이게. 반찬 종류가 많아. 야, 불고기 너무 없어. 앉아 있어봐. 야, 얘 웬만하면 그런 얘기 안 하거든? 앉아 있어봐. 난 무한주로 얘기 안 하는데 얘가. 야 너무 없어 그지 성현아? 어? 저 뭐야 저게? 아니 1인분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먹을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자랄 것 같은데. 야 동현아 미안하다. 불고기 너무 조그맣다 진짜. 미안하지. 야 신기하다. 오호. 왜? 이거. 왜? 신기해. 어 그것도 와이프가 선택한 거야. 야, 뭐 와이프 자랑 엄청 많다. 아니, 그 위생을 생각하더라고. 좋아, 이거. 그러네. 안 떨어져, 잘. 네. 형, 오늘 메인 요리는 샐러드야. 이걸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야. 뭐야? 샐러드를 직접 다 잘라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 그래? 이게 메인이야. 그래? 아, 원래. 근데 비주얼 이쁜데? 좋네, 이거. 진짜 이거 다. 이거 좋네. 소스까지 다 해가지고. 이거 좋네. 앉아. 동현아, 너는 밥을 좀 먹어. 앉아. 네. 어? 야, 세니라 진짜. 와, 근데 뭔가. 요즘은 진짜 이렇게 좀 밥 해주는 사람이 제일 좋은데. 나 진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상해서 밥 먹은 거 처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오랜만이지. 어. 근데 너랑 나랑 건 좀 반성해야 돼. 솔직히 얘기해. 우리가 안 하는 거지, 그건. 응, 너랑 나랑 건 반성해야 돼. 밥에다가. 응. 맛있겠다. 근데 진짜 진짜 딱 있을 만큼만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딱 그 정도만. 이게 나는 원래 집에서는 반찬통을 꺼내놓고 먹었었거든. 와이프는 성향이 딱 먹을 만큼만 넣더라고. 그리고 더 보충하고. 그래서 내가 완전 바뀌었어 식습관이. 너 요즘 술 안 먹지? 술을 못 먹지. 주말에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혼자 있으니까. 아. 아니 왜냐면 저 친정이 가까우면 막 가면 되는데 여기 혼자 있으니까 뭐 내가 케어 안 하면은 없잖아. 야, 너 완전히 지금 좀이 쑤시겠다. 아, 뭐 그렇게 말해.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지. 얘 왜냐면 진짜 얘는 180도 바뀌셨네 거의. 아니 십몇 년을 돌아다니네 야. 그러니까 삶이 180도 바뀌셨어. 지금. 나는 이제 얘는 동현 너도 알잖아. 아빠는 집에 많이 있잖아. 그래. 응. 근데 얘는 집에 있는 애가 아니야. 시간 나가 있었던 애거든. 거의 하루 24시간 중에 한 22시간은 밖에 있었지. 그럼. 너의 아빠가 잘 알지. 그러니까 이게 결혼이 사람을 이렇게 바뀌는 게 만드는 거야. 그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생기고 가정이 딱 생기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아빠로서의 책임감이 강하게 딱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아이들을 내가 제대로 키우려면 내가 예전에 했던 그 습관을 좀 버려야겠구나.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바뀌는 걸 이제 느낀 거예요. 아, 이래서 결혼하고 아빠가 돼야 철이 드는 거구나. 저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냥 아 그때 뭐 그냥 저희 아버님도 아프시고 이제 정신 없어가지고 그냥 아 애가 생겼으니까 애가 나나보다 뭐 그냥 뭐 그 정도였지 이렇게 큰 적은 없었어요. 그때는 뭐 그런 걸 잘 몰랐어요. 야, 언니 도와줘야 되니? 아니 아니 아니. 금방 금방 할게. 자, 소연아 많이 먹어라. 이거 다 그래도 온다고 다 준비해놓은 거야. 잘 먹겠습니다. 아, 고마워. 야, 꼬막 맛있다, 꼬막. 꼬막 진짜 꼬막 맛있다. 꼬막이 제철이야. 아, 아무래도 밖에서 그냥 한정식 먹어도 집밥이랑 다르거든요. 반찬도 맛있고 밥도 잘 지었고 아주 쑥쑥 넘어갔어요. 아, 그 당연히 미안하죠. 미안한데 뭐 지금 저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없이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상황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죠. 뭐 미안하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뭐 그렇다고 걔한테 뭐 밥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거를 미안하다고 생각하면은 내 스스로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우울해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야 반찬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반찬 괜찮지. 정성을 들여서 다 썰어가지고 와이프가 다 해놓고 간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여기 애들이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이 뭐 밥을 차리면 얼마나 잘했겠어. 근데 애들이 없었네. 아. 그냥 애 남아 한 번 더. 그래 애 있을 때 아빠 애기 없는 사. 분유도 사오려고 그랬었어. 아 진짜? 분유 사왔으면 형 유통기한 지나서 못 먹을 뻔했다. 응, 뭐 네가 타먹어야지 뭐 어떡해. 야, 너 진짜 애 지금 이제 올해 태어난 몇 살이야? 하나지? 46세 지금 애 하나 된 거 아니야? 응? 너 돈 엄청 벌어야 되겠다. 정성기 맞으셔야 돼 이제. 그러니까, 야, 너 돈 엄청 벌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나는 애가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야 애를 이렇게 낳고 살려고 하면은 조금 더 일찍 결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맞아. 애를 낳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동현이가 지금 하는 거는 너무 이르지만 본인이 조금 빨리 해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 나 맞잖아. 나는 너무 일찍 했고 연예인 형은 몇 살 했지? 난 28에서 29에 난 거야. 만으로 28에 난 거야 만으로. 애가 지금 저기 아니야, 21이야. 내가 48인데. 근데 뭐 아빠가 결혼 늦게 하려고 해서 늦게 할 생각은 없고. 너랑 몇 살쯤 생각하는 거야? 저요? 어. 저 7, 8이요. 아, 27. 그래. 그래도 아빠랑 비슷한 거네, 그지? 네. 비슷한 거지. 어, 애 낳으면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근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야, 나는 또 하도 방송에서 일찍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너무 막 지금 당장 하고 싶은가? 뭐 아니 근데 계획이 없잖아요. 제가 지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것도 아니고 야 그래도 생각은 바로 잡혔네. 착해. 아니 근데 형은 진짜 어쨌거나 동현이를 낳고 이렇게 잘 키웠잖아. 아니 그래서 나는 근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까. 왜냐면 애가 크니까 그리고 둘이 모습이 너무 좋은 게 아빠들 또 그런 로망 있잖아. 아들하고 친구처럼 그래. 근데 이제 나는 태어나면 나이 차이가 45살 차이면은 아니야,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고민도 돼. 그러니까 형이 나한테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네가 열심히 살고 와이프랑 그러면 되는 거지 뭐 그걸 다 나중에 자식들이 또 알아주고 그래. 동현도 사실은 뭐 내가 뭐 완벽한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얘가 인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내가 그래서 사실 내가 열심히 살지도 않고 얘한테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얘가 요즘 애들이 듣겠어? 내가 어떻게 보면 아빠로서는 그냥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거지. 그럼 내가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얘기를 좀 귀담아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네가 여태까지 바르게 살아왔잖아. 동윤이 너는 진짜 아빠 존경하지 않냐? 제일 아빠가 듣기 좋은 말이 나의 롤모델은 아빠예요 뭐 이런 거. 아니 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아니 그럴 것 같아 동윤이 입장에서. 제일 아빠가 듣기 좋은 말이 나의 롤모델은 아빠예요 뭐 이런 거. 아니 나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아니 그럴 것 같아 동윤이 입장에서. 아니 뭐. 근데 방송 좀 안 해요. 아니 근데 애한테 너무 그런 거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럼 애가 또 나중에 또 이 나이에 느끼겠지, 뭐. 야, 이 나이에 또 뭐 우리 아버지가 뭐 내 롤모델이 이런 거 자체는 나는 좀 박살이라고 생각해. 20살 때는 일단 20살 그런 게 있는 거고 야, 또 나중에 한 30살 돼서 지도 애나 그러면 아유 그래도 아버지가 좀 많이 좀 애썼구나 옛날에 그런 거 알면 되는 거지 뭐. 아빠 롤모델이지 뭐. 아, 마땅히 없잖아요 주변에 뭐. 내 롤모델이 아, 마땅히 없어서. 그래. 너무 부럽죠. 저는 앞으로 20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건강관리를 좀 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나랑 소통하고 구라영과 동현이가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좀 다닐 수 있는 시기까지 나를 잘 지켜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이제 애는 다 컸잖아요. 근데 또 지금 또 저는 또 제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어요. 아 얘가 또 언제 군대 가야지 군대에서 잘 할까. 자식에 대한 어떤 걱정은 평생 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